많은 게 좋죠. 예. 어머니 이제 건강해지시면 막 놀러 다니셔야 돼. 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어머니. 맞아, 외로워. 야, 외롭지. 외로운 것이 무서운 게 어디 있노? 맞아. 어머니. 예. 아버님이 제가 그렇게 잘생기셨다며요. 키도 크시고. 아, 그래요? 키도 크고, 그래. 잉글랜드 젠틀맨. 그 잉글랜드 젠틀맨? 별명이? 영국 출사? 예. 교편 잡았거든요. 아, 교편. 아, 아버님이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래, 그런 게 잉글랜드 젠틀맨이라고 그래 이름 붙이가 땡기대. 아버님 외모는 그럼 마음에 드셨겠네. 어머님이 키고 잘생기셔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신혼섭판 아닙니까? 아, 신혼섭판. 아, 그렇지. 잘생겨야지. 근데 어머니 얼굴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글씨를 잘 쓰고 뭐 이런 거 신혼섭판 있잖아요. 예. 어머님. 그러면 여기는 아버님의 고향이고, 그럼 한 언제쯤 이 동네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 50년 전이지. 50년 전에? 예, 50년 전. 예, 50년을 같이 계시다가, 그래, 할아버지 떠난 게 좀 서운하고. 어. 이제 그래도 또 내 남은 인생 내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저희 어머니, 여기서 그렇게 오래오래 사셨는데, 그래도 사시면서 이 동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또 고마웠던 것도 있으실 텐데. 예, 고맙지요. 네. 예, 다 서로 도우고 삽니다. 같은 친척들이니까. 예, 전부 뭔가고, 뭐, 그 남자 계급에 따라서 그 여자도 이제 곧 계급이 서열인데, 아. 여자가 나가 자기도 행인 계급을 더. 그 이제 아버님이 서열이 높았기 때문에 다 동생들이네, 그러면. 예. 여자는 이제 남자 따라서 촌수를 말하고 그랬지. 그런 거는 어머님, 뭐. 촌수가 계급이 높으시네. 아니, 나이 많은 남자하고 살면 계급 높으지, 뭐. 우리도 나 많은 동서들이 오면 행인 안 갑니까? 자, 그래서. 저 유진아 선배님, 또 신경치 원장님, 우리 어머님이 얼마 전에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우리 이 이웃사촌, 마을 주민분들이 어머님을 너무 도와주셨대요. 자기 일들처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노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지다리고 있어요. 예. 예, 그 제가 예, 그 지다리시는 분들을 다 쓰러뜨려 버리겠습니다. 예, 아유, 막 기아 그저 근데 다 돌아가시고 없어. 우리 이기는 있어도 옛날에 모두 모든 할매들 다 돌아가셨어. 소문을 들은 마을 주민들이 쉼터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김양승 어머님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이렇게 우리 신규철 원장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사랑하실 우리 가수 유진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소. 순진한 여자의 가슴에 나 미운 사내,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엄마가 서울 병원에 왔습니다. 굽은 허리를 치료할 수 있을지 정밀 검사를 받는데요. 그런데 하세요. 네, 괜찮아요. 검사 도중 갑자기 구토를 하는 엄마.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어머니 잠깐만. 잠시 검사를 중단하고 쉬기로 합니다. 병원 한쪽에 마련된 침대로 이동해 몸을 눕히는 엄마. 엄마는 괜찮으실까요?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하셔서. 오늘 검사 받은 많이 힘드셨어요? 아, 처음에는 괜찮은데 아우 힘들어서 뭐 아까 그때 그 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살 때 그때 들러질락했어. 그래요? 괜찮네. 결과는 어떨까요? 뼈를 한번 다쳤더라고요, 어머니가. 예전에 뼈 한 부러진 거 몰랐어요. 이미 뼈대가 이래 짜그라져 버렸어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이 각도 자체가 이미 굽어졌다고. 근데 어머니가 그냥 부러진 줄도 모르고 아픈데도 그냥 참다 보니까 굳은 거지 이래 짜그라져 가지고.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김영순 어머님은요? 네. 허리가 좀 많이 굽었어요. 예. 그 뒤에서 보면은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예. 보통 우리가 뭐 지느러미가 튀어났다고 그런 말씀들 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등이 많이 굽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굽은 상태. 네. 그리고 허리 통증도 많이 심하시거든요. 네. 보시면은 약간 측만증이 있으시고요. 옆으로 많이 휘었네요, 예. 어머님이. 연세가 계시니까 골격이 좀 자라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척추가 휘어 있습니다. 지방화가 되셔가지고 근육 자체가 힘이 별로 없으십니다.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재활센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운동을 좀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향순 엄마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저희 어머님은 제 허리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또 등 근육 그리고 허리를 지탱해주는 골반하고 이런 햄스트링 근육이 같이 약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같이 강화해주는 그런 재활치료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허리 시술 당일. 어머님 식사 안 하세요? 어디? 난 안 먹게. 난 좀 갔다 와서 먹던 거 안 그러면. 지금 다 못 먹는데. 드디어 엄마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을 받게 된 엄마. 10년 넘게 굽은 채로 살아왔던 허리를 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좀 이제 많이 굽은 허리와 전체적인 상부 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는 뒤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그런 체형 소견을 보이셨습니다. 정상 보행 패턴의 연습을 이제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둥근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앞쪽 근력 강화 운동을 좀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주치의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예. 지금 뭐 왔다 갔다 운동 좀 배웠잖아요. 예. 그 운동 좀 열심히 해주시고. 예. 먹는 거에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올 때부터 밥도 아니 밥 먹어 안 되고 고기 좀 먹어야 돼요, 어머니. 고기. 예. 단백질 좀 먹어야 힘이 예. 들어온대. 예. 그럼 뭐 한번 딱 서보자. 엄마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90도로 굽은 허리 탓에 걷는 곳조차 쉽지 않던 엄마였습니다. 드디어 천천히 일어나 보는데요. 와, 허리가 몰라보게 반듯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한결 편해 보이세요.